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반찬이 없을 때는 계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란을 몇 개 풀어주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자투리 야채들을 모두 꺼내서 썰어주었어요. 당근, 양파 먼저 볶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조금 넣어주었고요. 뭐 할 거냐고요? 오믈렛 만들 거예요. 오믈렛을 만들 때는 야채를 조금만 넣어야 예쁜 모양이 된다고 하던데. 야채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 익혀진 야채 한쪽으로 밀어넣고 계란을 풀어넣은 것을 한쪽에 붙여줍니다. 모양이 잘 돼야 될 텐데 야채가 너무 많아서 뭐 모양 틀리면 이거는 오믈렛 아니고 스크램블이야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면 되죠 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계란은 어떻게 해도 맛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반 접으면 되는데 네, 야채가 좀 많았어요. 어쨌든 오믈렛이 될지 스크램블이 될지 네 이렇게 해서 한 끼 때웠습니다. 접시에 잘 엎어주면 그래도 좀 모양이 나올까요? 네 그냥 스크램블이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채만 곁들이면 그냥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채 모조리 손질해서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요. 야채 박스 만들어 놓고 또 야채 남은 거 비벼서 이때는 한 끼 때웠어요. 뭐든지 넣고 비비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 듬뿍 넣어서 고추장에 비벼주면 다 맛있더라고요. 양념장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마늘, 파, 참기름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넣고 비볐습니다. 이날도 반찬이 없어서 김치 넣어서 김치 볶고 한쪽에는 또 계란 후라이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모조리 꺼내서 음식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허전해서 냉동실에 남은 야채, 냉동 야채 넣어주었습니다. 참기름 조금 더 가미해주고 네, 제가 항상 쓰는 이 매운 소스 양념 넣어주고 밥도 넣어주고 달달 볶아줬어요. 매콤 달콤한 네 뭐 김치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맛있죠. 그냥 먹을까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네. 타코가 있어서 이거 타코 올려주고요. 케첩 뿌려서 밑에 밑간 해주고 네, 볶은 김치 밥을 올려줬습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치즈 올려주고 오븐에 잠깐 구웠어요.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구워서 한 끼 또 때웠습니다. 뭐 그냥 김치 한쪽과 밥이지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돼지고기 꺼냈어요. 그래서 해동시켜 놓고 참기름 올려서 해동시킨 돼지고기 구워주었습니다. 옆에 양파도 함께 굽고요. 고기도 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먼저 구워서 썰으려고요. 김치찌개 끓일 건데 뼈 있는 고기여가지고 썰기가 힘들어서 그냥 먼저 밑에 구워주었어요. 김치 국물도 소중하니까 남김없이 부어주고 같이 끓여주면 되죠. 자, 이제 고기가 웬만큼 익어서 잘 썰어질 것 같아요. 네, 고기 많이 넣은 이 김치찌개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김치가 귀하기 때문에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네, 한쪽 냄비에다가도 제가 이리저리 기름 튀는 게 싫어서 냄비 깊은 데다가 고기 한쪽도 올려놨다가요. 살짝 앞뒤로 익혀준 다음에 이때 썰면 잘 썰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썰어주고 다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바삭하게 나머지 익혀줄 거예요. 와, 김치찌개 끓고 있네요. 김치찌개에는 아까 참기름 들어갔고요. 양파, 김치, 물 좀 들어갔고 설탕, 마늘 여러분 뭐 맛내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땡땡 이런 거 좀 넣어주시고 저는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삼계표 멸치액젓 그걸로 맛을 냈습니다. 두부 넣어주고요. 신김치로 하는 김치찌개는 설탕을 좀 넣어줘야 풍미가 있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시작합니다. 잘 담아서 보온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돼지고기가 잘 익었어요. 샐러드 야채, 양념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설탕, 참기름, 식초, 마늘 넣어서 이렇게 무쳐서 잘 내주고요. 그 위에 잘 구워진 고기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집밥은 뭔가 재료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식단으로 이번 주 꾸몄네요. 그 사이에 밥도 다 됐어요. 햄프시드, 아마씨, 또 현미찹쌀 이런 거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야,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말 하면 서운해하시는 거 아시죠?